자, 이제 들어가시면 퀴즈가 있을 건데 풀어주세요. 보고 있습니다. 누나 머리 왜 잡아요, 자꾸? 아니 이름 뭘로 할까 해가지고 아 로스트 아크 에스더 실리안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 좀, 아니 누나 아니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맨날 말했는데 이게 뭐. 루테란? 다시 생각하세요. 실리아 교수님. 예. 교수님, 되게 단호하시다. 다시 생각하세요. 아, 네. 로스트 아크 에스더 실리안 아버지의 이름은 그러면 루페온? 아니, 루페온은 제가 아까 말한 신 이름이잖아요. 자, 연희 누나, 연희 누나랑 상아탑 갔다 올게요. 디코 친구가 안 돼 있네요. 아니, 노 비즈니스. 짱년이 이스 베스트 프렌드. 엊그제 연락도 했음.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이. 여보세요? 아니 얘가 말을 안 하는 건가? 내가 안 들리는 건가? 여보세요? 뭐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이거 틀어놓고 화장실 갔어? 아니 아니 서림이 방송 오디오 저 서림이 방송 지금 송출되고 있나요? 박서림 방송 시청하고 계신 서림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죄송해요. 송출되고 있었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퀴즈 나갑니다. 워로드가 넘어지면 다운로드. 예예 예. 누나 뭐 하고 계십니까? 왜요? 아니 자꾸 깔깔 유머 모음 좀 읽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안 돼요. 서림이 힘들어해요. 안 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그걸 원하는 거야? 아 근데 저는 누나 그거는 이제 현실 인싸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 인싸들이 좋아하는 깔깔 유머 모음집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크라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깔깔 유머를 하나 해도 될까요? 해봐. 그 아크라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깔깔 유머. 나 메모 준비 완료. 우르니리 구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디언 우르니리 구르면 어떻게 될까요? 구르니? 좌르니리 됩니다. 굴렀으니까 이게 우에서 좌로 굴러. 좌르니리 됩니다. 아크라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크라시아 깔깔 유머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거울 치료 제대로 된 것 같아. 진짜 고맙고. 예예예. 근데 이건 진짜 재밌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재밌다. 감사합니다. 숙제를 할 때도 스토리 관련 떡밥을 계속해서 돌거든요 누나. 너는 숙제하면서도 이게 스토리 맞아. 그런 얘기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디코는 안 하고 시청자분들 어때? 왜냐면 내가 괜히 주변에서 이렇게 떠들고 이러면은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 전혀 아닙니다. 누나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뭔데? 욘네리아 있죠. 욘네리아는 같이 춤출까? 잘 아시네요. 그 욘네리아가 사실은 엄청나게 전장에서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 그렇죠. 그리고 또 왠지 이제, 왠지 되게 잘 싸우게 생겼잖아. 그렇죠. 직하니. 그 바훈투르의 스승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이고 오늘 설명할 게 많다 여러분. 갈라투르라는 애가 있었어. 진짜 그 갈라투르라는 애가 아르데타인의 예지의 아크 아가톤을 숨겼는데요. 듣고 있죠? 그래서 뭐 아라투르 아가투르를 숨겼는데. 아닙니다. 누나 그거 알아요? 이거는 스토리 관심 없으신 분들도 듣고 우와 했던 거예요. 와 진짜 우와. 아니 그 말 안 했는데 벌써 우와를 하시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로헨델에서 누나 이거 화폐 단위 있잖아요. 우리 인게임 내에 실링이 있잖아요. 실링. 실링. 은색. 그 실링이라는 거를 로헨델에 실린들이 발행한 화폐예요. 우와. 오 역시 이거는 다 우와야. 그리고 또 이제 어쩐지 이름이 비슷하더라고. 니은과 이응 차이. 그리고 또 있어요. 골드 있잖아요. 골드. 우리가 쓰는 골드. 우리 누나 벌금 10만 골 낸 거. 그거 골드를 베르네 실린들이 또 이제 그걸 발행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베르는 골드를 발행하고 로헨델은 실링을 발행하고 있네요. 이거를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아크라시아 경제는 실링들이 다 헤쳐먹고 있다는 겁니다. 우와. 야, 역시 좋은 리액션 감사합니다, 누나. 이 뭐 굶어 죽어가는 대론도 있고 맨날 맨발바닥으로 신발도 없이 돌아다니는 슈샤이어들도 있는데 지들만 배불리 지금 경제를 다 헤쳐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실린 중에 한 명이 연희 누나예요. 내가 왜? 누나 바드가 본캐잖아요. 아니, 나 람개가 본캐야. 아, 람개가 본캐요? 어, 나 스페셜리스트야. 아, 그렇군요. 지금 바꿨어. 누나, 이제부터, 스페셜리스트의 원래 종족명이 뭔지 아세요? 아, 알잖아. 이거는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 스페셜리스트의 원래 요주족 맞습니다. 그 요주족의 원래 대륙이 어딘지 아시죠? 아니? 그 림레이크라는 대륙인데요. 림레이크는 이제 약간 동양풍의 대륙으로 조금 이제 샨디의 고향이기도 한 그런 대륙입니다. 림레이크 북섬 남섬으로 나뉘어 있고요. 신규 대륙 림레이크 언제쯤 나왔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연희 누나? 아, 나는 그냥 당장 나와도 좋을 것 같네. 아,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 대륙에 대한 이런 기대치는 되게 높으신가 봐요. 아, 그럼 그럼 스토리 그냥 그 대륙 새로 나왔을 때 스토리는 재밌어 하지. 아, 그럼 누나 혹시 대륙 스토리 중에서 누나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대륙이 있었나요? 어? 아, 대륙 스토리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대륙 뭐요? 나 베른 남부. 아, 베른 남부 또 이제 그 혼돈의 권자 그 웅장하지. 그렇지, 그 용기의 노래 실리안들 와가지고 누나 오늘 방송 끝나고요 네이버 카페에 스토리아케라고 검색하면 박서림의 스토리아케 있거든요. 거기 가입하시어가지고 가입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가입 인사? 네. 그 가입 인사 뭐라고 쓰면 돼?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쓰면 돼? 네, 그냥? 오늘부터 이제 스토리아케 회원이 된 짱연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부터 약간 스토리 탐구에 관심이 있어서 많은 이제 활동을 할 예정이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인사만 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누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 공간이니까요. 누나가 궁금한 그런 떡밥들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아니, 지금 당장 물어보자. 누나, 제일 궁금한 스토리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아, 나 가장 그 최근에 왜? 네. 웰라우 나왔잖아. 아, 네네네네. 그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아, 카단 석상에 있던 거. 아, 카단이 보면서 뭐. 카단이 그. 아, 안타레스라고 하는 거. 아, 누나, 진짜 정말 그, 진짜 좋은 관찰력과 탐구력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아, 그. 하지만, 그건 이제 웰라우가 아니에요. 아, 그게. 아! 정답! 하이조거! 예. 아! 예, 채팅창 읽으셨네요. 예. 시가 빨라. 예. 뭐 아무튼 뭐 그래도 이제 이렇게 관심있게 조금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셨다는 것조차 저는 정말 웅장해지고 있습니다. 누나, 그래서 대륙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 베른남부였으면 두 번째로 좋아하는 대륙은 어디였어요? 아, 그게 나는 하나밖에 안 좋아해. 하나밖에 안 좋아해요? 아, 그럼 아니라 누나는 그러면 뭔가 순위를 매길 때 무조건 1위만 기억하는 거네요? 나는 1순위밖에 없지. 자, 그럼 망룡의 멤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 명 말해주세요. 하나만 있으니까 8명 다 좋아한다 그런 대답이 안 나오겠죠? 아, 하나만 여보세요? 골라서 말해주세요. 여보세요? 아, 이거 디코가 또 이러네 이거? 아, 요즘 아이 누나 에이 망룡의 멤버들 중에 짱년이의 1위는 누구냐? 짱년이 나는 나를 제일 사랑해. 그렇지. 아무래도 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역시 노련하십니다. 나는 나를 제일 사랑하지. 에이. 너도 너를 제일 사랑하지? 아, 예, 저도요. 서림아, 너는 8명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거야? 아, 저는 굳이 1위를 그렇게 두지 않고요. 저는 공동 1등으로 7명 전원 중에서 존인이 빼고요. 존인이 2위, 나머지 1위요. 예. 아, 존인이 2위, 네. 나머지 1위? 네네네. 그래도 2등까지 했어요, 존인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네. 2등이 그럼 꼴찌네? 그렇죠. 근데 뭐 그만큼의 2위라는 것도 의미가 있죠. 야, 누나 상하탑 딜 진짜 잘한다. 와. 아, 고마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스토리 이야기 들어서 그래요. 스토리를 듣다 보면은 이게 게임에 몰입감이 더해지고 몰입감이 더해지면 피지컬이 올라가고 피지컬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가족 사진이. MVP 필요하실 때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디코로 스토리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꼭 끝나. 좋습니다. 아이고. 그 카페 가입할게. 네. 누나 혹시 7개 아크 이름 다 아시나요? 1 1이 아니라 7개 아크 이름 혹시 뭐 하나쯤 아크 영원의 아크 뭐? 영원의 아크가 뭐? 영원의 아크 그 누나 아크 이름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아가토넬
피스카르타 오르투스라 디체스타. 한번 좀 한번 쭉 읊어 주실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피스타치오 아몬드 체리 야. 아, 베스킨라빈스 서리원. 저는 요렇게 네 개 할게요. 네. 아, 네? 베스킨라빈스도 뭐 아크랑 좀 비슷하긴 하죠. 여러 가지가 있죠. 31가지의 맛이 있고. 에. 예. 아니 내가 지금 원래 이렇게 내부 갈 때 조금 긴장하는 편이라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아, 내부에 뭐 그냥 가디언 뚜껑 패는 건데 뭐 집중하시는구나. 아니 나 내가 와 내부에 어둠의 레기오로스. 야, 그 어둠의 레기오로스가 어디서 발생된 건지 알고 계시나요? 아니 그 다음에 상하탑 갔을 때 항상 저 불러주세요. 네. 아, 그래 다음에 갈 때도 긴말할게. 네, 그 아무튼 뭐 이제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아가토넬 피스카르타 이건 꼭 기억해두시고 그다음에 예, 카운트 쉽게 아 리체해도 돼요. 쳐줘. 아니야 아니야 꼭 쳐줘. 아 이거 치셨네. 아 한 줄 남았네. 어 됐다. 와 근데 진짜 설마 진짜 근데 그래도 진짜 대단하다 너는. 아, 모든 걸 다 알고 있구나. 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뭐 이름도 다 알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뭐 아니 뭐 별거 아니고요. 이거 뭐 세계관 스토리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 누나 그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뭐 다른 숙제 뭐 하나 녹이실래요 같이? 아 뭐 너 상아탑 노말은 없어? 상아탑 노말이 있죠. 아 근데 나 약속이 생겨가지고. 어떤 약속이요? 어? 아 어떤 약속이지? 그 저기 나와의 약속?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뭐 춤이나 뭐 이런 쪽인가요? 아 지금 너 뭐 카멘 노말 이런 거는 갈 거 있어? 아 그래 그러면 우리 그러면 집중해서 하게 디코 하지 뭐... 말고 할까? 그걸 어때? 누나 뭐 지금 아니야. 머리 부위석고 계신데 머리 뭐 아프세요? 아 아니 내가 지금 좀 뭐랄까 머릿속에 아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아 너무 이게 지금 머릿속을 조금 정리하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정리하고 계시네. 아가토넬 피스카르타 오르투스라 디체스타. 약간 내일 진짜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그렇게 한번 주문해서 먹어보려고. 스토리아크 여러분 우리 망령의 얼굴 짱년이님이 스토리아크의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나 이거 같이 또 이제 이렇게 둘이서 또 숙제를 녹인 김에 제가 홍보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누나가 이제 그래 무슨 홍보를 네이버 카페 또 스토리아크에 가입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우리 카페 회원도 많이 늘고 이렇게 좀 이제 홍보 효과도 생길 것 같고. 아 내가 직접 지금 가입하라고? 예예예. 예. 아 아니야 예. 방송 보고 여기? 네네 카페 가입하기 있어요 누나. 여기 아 여러분들 왼쪽 관심 많으신 분들 박서림의 스토리하게 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짱현이 누나도 우리 회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아 감사합니다. 네, 연유 누나 노탑이랑 학한 나왔어요? 아니 나 숙제 다 한 것 같아. 아.